저는 광주 안디옥교회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귀가 닳도록. 그런데 안디옥교회 소문난 안디옥교회 강대상에 제가 이렇게 부름받고 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한테는 큰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찬양하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저 혼자 뒤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나왔을까? 저녁인데 낮에 나오면 됐지. 왜 저녁 예배까지 나와서 앉아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나왔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밤에 나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분들은 안 나오는데 이분들만 저녁에 나왔어. 그걸 미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합니다, 학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만 독특히 나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치만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미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예화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었을 겁니다. 딱 이 저녁 시간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지요. 두 청년이 딱 20대 초반 청년이 술 마시러 가잖아요. 딱 저녁 식사 끝나고 가다가 교회당 앞에 드리워진 큰 프랑카드를 보지요. 무디 목사 설교라. 그 당시 무디는 유명한 목사의 미국에 둘이 술 마시러 가다가 갑자기 한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무디 목사님 왔다. 우리 술은 나중에 마시자. 오늘 저녁에 우리 무디 목사 설교를 한번 듣자. 그러니까 같이 가던 친구가 화를 냅니다. 술 마시러 가자고 했는데 왜 뚱딴이 같은 얘기냐. 아니다. 오늘 저녁에는 술은 나중에 마시자. 둘이 신경이가 부러지고 결국 둘이 갈라집니다. 한 청년은 그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무디 목사 설교를 듣습니다. 그 청년이 47년 4개월 후에 미국의 제23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대통령은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저녁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저녁 그 자리에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미국의 대통령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분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한테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치만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가봤을 겁니다. 여기서 무안 지나면 해제를 지나고 지도를 지나면 증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그 증도가 제 고향입니다. 여기 증도 출신 꽤 있을 겁니다. 여기도 증도는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해변 백사장, 거기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들의 놀이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밥 먹고 나면 그 바닷가에서 뛰어놉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주바닷 같은 조용한 바다 해변이
지난밤에 태풍만 불고 나면, 지난밤에 태풍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닷가에 나가보면 여기저기 깨진 그릇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릇 조각들을. 우리 때는 어린아이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그릇들이 밀렸던가 보다. 그런데 그 그릇 조각들이 바닷물이 한번 딱 들었다 나가면 머릿속으로 다 파고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나중에 어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지난밤에 태풍에 큰 배가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됐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죽었답니다. 그 선원들이 쓰던 그릇이 해변가로 밀린답니다. 그런데 해변가로 그릇이 밀렸는데 그 그릇한테는 어떤 귀신이 붙었느냐? 억울하게 바다에 빠져 죽은 선원들의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한테 손을 대거나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집안이 망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 그릇에 손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은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고 나면 이른 새벽에 어른들이 몽둥이 들고 다 나간답니다. 그리고 밀린 그릇들을 다 깹니다. 어린아이들이 손 못 대게.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십 년 내가 증도를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1970년 제가 미국으로 유학으로 떠났습니다. 유학으로 떠났는데 1973년도에 우리 섬 청년이 목포에 나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청년이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릇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 청년한테는 이웃집에서 얻어온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개 밥그릇이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린 그릇을 딱 보니까 개 밥그릇으로 아주 딱 적격이요.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귀신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3년 동안 개 밥그릇으로 사용합니다. 75년도 여기 해제인가 어딘가 육지에 살고 있는 그 청년의 이종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여름 방학에 우리 정도 해변가로 휴가를 온 겁니다. 그 집으로 일주일 동안 수영을 하면서 들어와서는 그 떼약볕에 개밥 그릇만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날 형님 저 개밥 그릇 나 좀 줘 그랬더니 그 청년 얘기가 나중에 얘기가 어처구니 이 사람아 다른 걸 달라고 그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개밥 그릇을 왜 달라고 그래. 얕은 주세요. 그 선생님은 그 그릇을 얻어왔습니다. 잘 닦았습니다. 괴짝에 담았습니다. 목포시청으로 가져갔습니다. 목포시청에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다가 정식으로 감정은혜를 신청합니다. 그렇게 신청해서 목포시청에서는 이걸 어디로 보낼 것이냐. 결론은 국립박물관이요. 75년도면 서울 강남이 막 개발될 때입니다. 개발이 막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큰 건물은 없습니다. 여기저기 집터가 나오고 단독 집이 지어집니다. 400평 대지에 개인집이 지어졌는데 잘 지어지면 2천만 원, 좀 덜하면 1,500만 원. 그럴 때면 400평 대지에 개인주택이 잘 지어지면 2천만 원, 좀 덜하면 1,500만 원.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그런데 두 달 반 만에 국립박물관에서 목포시청으로 개발 감정가가 내려왔습니다. 3억 5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신도가 올라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우리 남신도들 빨리 계산해 보세요. 400평 대지의 고급 개인주택. 지금은 그것이 30억 갑니다. 강남에 그런 주택은. 자,
매책 가격이 3억 5천이면 2천만, 그 당시 2천만 원이었는데 매책을 사고도 1천만 원이 남아요. 17채를 사고도 1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나중에 해군 군함이 우리 정도 섬 앞에 네 척이 와서 딱 가로막고 아무도 못 들어가 24시간 지키면서 그걸 7년 동안 캐냅니다. 2만 8천 점을. 그러니까 700년 전에 송나라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2만 8천 점의 도자기를 싣고 가다가 태풍에 우리 섬 앞에서 가라앉아버린 겁니다. 배가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 다 죽고 가라앉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배 위에 난간이 다 사가 나가고 태풍이 불면 제일 위에 실렸던 그릇들이 밀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 국립박물관, 목포 국립박물관, 서울중앙박물관 전부 다 목포 국립박물관, 광주 국립박물관은 사실은 신안 해저 보물 때문에 생긴 겁니다. 지금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3억 5천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그걸 계속 깼습니다. 난 지금도 억울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 어딘디. 여러분 왜 깼겠어요? 모르니까. 그것이 보물인 줄 몰라. 그러니까 깨. 내가 오늘 저녁에 참 와서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 감동을 받은 게,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들이 내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딱 그 개박글씨요 전부 다.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니라 엄청난 보물이라. 그런데 그걸 여러분은 엄청난 보물인데 누가 이걸 인정을 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은 보물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명을 했습니다. 한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하늘과 땅을 다 팔아도 여러분 한 생명을 감당을 못해.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보물이야. 그런데 그 귀한 보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 나는 돈 없어. 난 백 없어. 난 가방끈이 짧아. 난 못났어. 그러면서 깨. 술 마셔서 깨고 도박에서 깨고 이래서 깨고 저래서 깨고 이렇다고 않고 저렇다고.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12년 동안 미국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만 하다 나왔습니다. 참 사람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딱 한번 까발게 놓고 보면 여러분한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2000년 2000년 1월 1일 밤 11시 반 KBS TV에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심야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동덕여대 젊은 남자 교수가 최면 심리 교수입니다. 최면 심리 교수. 그 사람을 최면을 그는 데는 독특한 무슨 기술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앞에 나와 있는 그 관객으로 나와 있는 여자 한 30명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분만 좀 나와주세요. 내가 그분을 상대로 실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 분만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안 나갑니다. 앞에 앉는 분 한 분만 얼른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40대 초반 여자가 나갑니다. 그 여자를 앞에다 놓고 그 교수님이 체면을 걸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체면을 걸고 난 다음에 그 여자분한테 그 교수가 무슨 문제를 냈느냐.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산수 문제를. 이런 예겁니다. 숫자는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런 단어입니다. 9,999 곱하기 8,858. 그런데 그러면서 시간을 잽니다. 똑딱똑딱 4초 안에 그 여자가 딱 계산 숫자를 계산해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 5,898 곱하기 9,528. 그런데 또 4초 이내 계속 계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수학 천재인가? 아닙니다. 수학을 잘했나요? 아닙니다. 내가 만일 체면 심리를 전공했다면 오늘 저녁에 여기 앉은 좀 나이가 든 권사님, 머리가 하얀 권사님을 앞으로 불러서 내가 똑같이 체면 걸고 권사님한테 질문해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한테는 엄청난 어떤 가능성이,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도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밖으로 발휘가 안 되고 있느냐. 뭔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짝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몰라. 난 능력이 부족해. 난 돈이 없어. 난 백 없어. 난 가만 끈 짧아. 별 핑계를 다 대고 안 된다는. 저는 미국에서 1974년대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정말 못생기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청나게 비대합니다. 너무나 못생겼으니까 그 아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그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근데 학교를 보내면 애들이, 남학생들이 그 애를 계속 놀립니다. 여러분, 여자아이가 학교 가서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이가 자꾸 좌절을 합니다. 결국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남학생들 아이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여학생한테 못생겼다고. 별명을 불렀는데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마녀라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다니면서 이 제니는 계속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울증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못생겼다고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는데 이게 걷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자살을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살을 12번을 기도합니다. 영케 발견돼서 또 살고 병원에서 살아납니다. 이 여자아이가 제 실력까지 고등학교 졸업했느냐? 아닙니다. 학교에서 잡아두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냥 졸업장 줘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계속 우울증을 앓습니다.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이 딸이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이 엄마 성격이 괄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 너무 엄마가 무섭습니다. 이 제니라는 이 딸이 어느 날 엄마가 저녁에 들어오면 얼른 나갑니다. 나가서 어디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곳으로 어디를 택했느냐. 미국에 가면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노인이고 젊은이고 상관없이 취미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등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돈으로 2만 원만 내면 한 학기를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그 아이가 그 과목을 택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피해서 결국 그 가서 뒤에 앉아서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그 취미를 공부로 들어왔느냐? 해먼드 제일교회 8명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거길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서 8명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뒤에서 졸고 있는 제니가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제니를 불러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8명의 주일학교 교사가 제니를 불러다가 가운데 놓고 8개월 기도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웃지도 않고 말도 않고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데 8개월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니가 싱긋 웃더래요. 제니는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웃어본 게 처음일 겁니다. 싱긋 웃어. 그걸 보고 그 주일학교 교사가 이 제니를 주일날 차로 가서 태워다가 자기 반 유치부 아이 5명을 띄워줍니다. 네가 데리고 운동장에 돌로 오라고 이런 면으로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고 오면서 제니가 자기에게 아이가 맡겨졌다. 그때부터 제니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아이들이 맡겨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때 해먼드 제일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전 학생이 480명이에요. 근데 제니가 날마다 날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3년 기도합니다. 내가 74년도에 제니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크게 하게 됐느냐. 제니는 480명 주일학교를 8년 만에 3만 3,700명으로 성장시킨 세계적인 영웅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해먼드 시인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도시 인구가 뚝 인디아나 뚝 떨어진 그 도시에 멀리서 올 수도 없습니다. 뚝 떨어진 도시에 인구가 5만 명인데 그 교회 그 도시에서 그 제1교회로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1,000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 3만 2,700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시카고에서 많이 옵니다. 주일날이면 버스가 수천 대가 몰려듭니다. 애들 꿋꿋하고. 거기를 가면 아이들이 달라지니까. 제니가 세계 주일학교의 여왕으로,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됐느냐 내가 제니한테 물었을 때 제니가 나한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난 꿈에도 몰랐어.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는 줄 난 꿈에도 몰랐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 얼굴들은 제니에 비하면 만 배가 더 잘났어. 하나도 만 배가 잘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서는 그 능력이 아직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회만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역사하면 여러분한테 똑같이 그 능력이 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뭔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한국 얘기합시다. 우리 치유상담대학원에 한 부부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 부부가 둘이 다 서울대학 출신들이요. 부부가 다 서울대학 출신이요. 둘이가 서울대학에서 1등으로 계속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수제끼리 결혼을 한 겁니다. 그게 수제 영재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그렇게 장학금 받고 잘 살면서 왜
둘이가 입학을 했느냐. 치유상담 대학원 대표입니다. 우리가 왜 입학을 했냐 했더니 아이 때문에 그런다. 아이 때문에. 아이가 무슨 문제요 했더니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래요. 딸인데 화곡동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성적이 어떤 정도냐. 자기 반에서가 아니라 전교에서, 이 학교인데 전교에서 뒤에서 3등이 돼요. 앞에 1, 2등은 어떤 놈일까요? 뒤에서 3등이니까. 당신 부부는 둘 다 영 천재로 소문 났는데 왜 아이는 그렇습니까? 자기도 또 모르겠대요. 또 모르겠대요. 자,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쳤나요? 안 다쳤대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깬 겁니다. 자꾸 깨버립니다. 깨버리면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보물이라도 깨버리면 조각, 산산조각이 나면 그 그릇 쓸모가 없어집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깬 겁니다. 어떻게 깼느냐? 공부 못한다고. 공부 못한다고. 이 아이. 자기 딸이 초등학교 유치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 등수가 뒤에서 나왔던가 봐요. 보니까 40명 반에, 40명 반에 8등을 했대요. 여러분, 40명에 8등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8등을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1등만 했거든요. 전주에서 1등만 했거든요. 서울대학 졸업할 때까지. 8등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최선생이요. 그런데 아내한테 저 새끼는 누구 닮아서 저런 가고. 여러분, 누구 닮아서 8등이냐는 거예요. 누구 닮았겠어요? 누구 닮아서 8등이냐 얘기는 자기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마누라 닮아서 지금 저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감당했어요. 아내가 화가 나니까 둘이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아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나면 이 엄마가 이 딸을 방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혀놓고 이 아이한테 제발 제발 2년 안에 공부 좀 해라. 제발 공부 좀 해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도 학기가 성적이 나오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부가 또 싸웁니다. 그 아이 성적 가지고 때문에 꼭 싸웁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이 40명 가운데서 32등이 되는 겁니다. 32등이 되니까 이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 우리 최 씨 집안에는 저런 대가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 집 대가리 닮았다는 얘기요? 처갓집 대가리 닮았다는 얘기요. 그때 둘이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엄마가 이 딸을 방으로 부릅니다. 그래놓고 이 엄마가 일을 갑니다. 눈을 부릅뜹니다. 그러면서 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년아, 이 예미를 잡아먹어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다는 증거는 뭐,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누가 딱 칼로 그어버리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은 갑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마음에도 똑같은 생명, 심장이 있습니다. 마음에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은 지독한 말을 들어버리면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의 심장은 멎어버립니다. 놀라서. 그 엄마가 이 딸한테 이년아 이예미를 잡아먹어라 이를 갈면서 눈을 부릅뜨고 한 그 얘기.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전 뒤에서 전교에서 뒤에서 3등이 되는 거죠. 아마 앞에 1, 2등은 학교를 안 나온 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부한테 이 아이는 당신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깼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깼어. 그리고 그 딸한테 지독한 말 가지고 이 아이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한마디만 들으면 사람은 깜빡깜빡 살아납니다. 꼭 무슨 생명 아편 주사 맞은 것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 순간에 바닥바닥 살아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딸은 공부 때문에 공부가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한이 맺힌 공부 때문에 이 아이는 한이 맺힌 아이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인간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겁니다. 이 아이는 공부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 말을 들을 때 사람은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말을 해주라고. 그런데 그냥은 안 될, 맨정신으로는 안 될 것이요. 반드시 이 말을 하려면 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10분, 20분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딸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오늘도 고생했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주여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엄마가 먼저 힘이 오더래요.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방 들고 가고 있는 딸을 뒤에서 어깨를 떠닥거리면서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냐. 근데 이 딸은 엄마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고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뛰어가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아빠까지 자기를 놀리는 거야. 그런데 한 주일 후에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울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딸한테 너무 잘못한 거야. 울다가 딸을 붙들고 울면서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펑펑 우는데 이 딸이 엄마가 진심이야. 자기가 딸 공부 때문에 너무너무 한이 맺혔거든요. 근데 엄마가 울면서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우는데 이 딸도 엉엉 함께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빠까지 자기를 붙들고 펑펑 울면서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냐 우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계속 절대 그 다음부터 내가 부탁해. 공부라는 말은 공짜도 꺼내지 마라. 그런데 단 이 말 할 때만 공부라는 말을 꺼내는데 우리 딸 공부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냐. 그 말만 계속 해주라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만 3년을 들은 겁니다. 절대 3년 동안 엄마 아빠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냐. 여러분, 서울교육청의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떤 특집 기사냐.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전교에서 뒤에 3등인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앞에서 3등이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왔던 서울대 불문과 입학을 합니다.
그럼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정치 외교학으로 바꿉니다. 박사학위를 외교학으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 받기 전에 제가 미국 강연 갔을 때 그 아이를 불러다가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점심을 사주면서 네 꿈이 뭐냐?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머뭇거리면서 나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선생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전교에서 뒤에서 3등짜리가 다 깨져버린 아이가 살아나서 이 아이가 유엔 사무총장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사람한테는 누구든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다 그 가능성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이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못한 무지랭이로 살아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부모가 깼습니다. 부모가 깼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너 이거 잘해야지. 잘해야지. 여러분 보통 보물이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보통 보물이 아니요. 먼저 나는 보물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이신 보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말에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은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말은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보물이다. 난 보화다 하고 자 내가 시작하면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는데 가슴을 딱 치면서 나는 보화다 하면서 하는데 소리가 세면 여러분은 보화가 빨리 됩니다. 자 시작 준비 준비 시작. 네 됐습니다. 안디옥의 교인들은 전부 다 보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입니다. 자, 밭 성경에 밭이 나오면 그 밭이 뭡니까? 성경의 언어는 상징의 언어입니다. 밭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성경 땅은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속에 보화가 들어있답니다. 이 농부가 그런데 이 밭이 누구 밭이요? 자기 밭이요? 남의 밭이요? 성경에 보면 남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밭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내가 수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야 돼요. 이 농부가 자기 집에 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팝니다. 얼마를 팔았나요? 절반 팔았나요? 몽땅. 몽땅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사고 보니까 그 보화가 누구 것이 됐나요? 내 것이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자, 밭은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화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심어놓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탈란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성경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보화가 들어있는데 이 보화가 지금 여러분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이 보물이 여러분 것이 되느냐? 여러분이 사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밭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면 그 밭이 내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보화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보화가 지금 들어있는데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보화를 집어넣어 주었는데 지금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공짜로는 안 줘. 공짜로는 안 줘.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 공짜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준다고. 그저 준다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뭘 하나님께 지불했냐? 뭘 지불했느냐? 이 보화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지불했나요? 이 농부가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를 팔았다고요? 자기 재산? 몽땅. 몽땅 팔면 엄청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요. 옛날 한국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알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만 압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목포로 중학교를 간다는 게 목포로 중학교를 간다는 게 우리 전진국민학교에서는 3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명 중학교를 가는데 3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목포로 학교 가는 것이 어려우냐.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냐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포로 중학교를 갔습니다. 53년도에 갔는데 나하고 친한 친구, 나하고 같은 동갑 그 친구는 가난해서 자기 아버지가 어려워가지고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우리 섬에는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성결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결교회는 목회자가 주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에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 왜? 교인들이 모아가지고 목사님 먹을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안 나와. 돈으로는 애당초 돈은 없고 곡식을 갖다 드리는데 곡식도 보리를 갖다 바치는데 그게 많지를 않으면 목회자가 견디질 못하고 나갑니다. 그 목회자가 없던 교회가 많았습니다. 우리 마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자가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서울신학교 말하자면 휴학은 키가 1m80이 넘는 지태 전도사라고 총각인데 우리 마을로 전도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폐교적으로 휴양을 하다가 조금 나아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섬 앞에서 전도사로 봉사하러 온 겁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나는 목포로 중학교 나오고 내 친구는 중학교를 못 가고 새벽 기도를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는 교회 나가면서 교인들이 헌금을 내는데 돈은 없으니까 안 내고 보리쌀을 헌금에 담아가지고 한 주먹씩 교회에 갖다 바치는 그걸 보았습니다. 근데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게 쌀이 아니라 보리야, 보리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갔다가 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바칠 때 기왕 좀 좋은 걸 바치면 어쩔까. 이 친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섬 사람들은 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약으로 씁니다. 아프면 미음 써서 주거나 아니면 명절 때 쌀밥 먹기 위해 그리고 제사 때 쓰기 위해서 쌀을 아껴둡니다. 그런 쌀은 있습니다. 근데 평소 때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쌀이라는 건 금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집이나 쌀을 이렇게 보물처럼 단지에 딱 닫아놓은 근데 내 친구 그 집에도 단지 속에 쌀이 들어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기왕 하나님 앞에 드릴 바엔 포도살보다는 쌀을 드리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광 속에 들어가가지고 쌀을 몽땅 틀었습니다. 그게 한 두 대빵 세 대빵이 됐을까. 그걸 가지고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그날따라 그때가 봄인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문제 지체 전사님도 안 나온 거예요. 혼자 그 쌀을 강대상에 놓고는 혼자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지체 전사가 열흘을 굶었던 거야. 왜? 섬 사람들이 이 보리쌀도 제대로 안 갖다 주니까 굶은 거예요. 폐객을 알았던 그 사람, 그 전도사가 열흘을 굶어버리니까 새벽기도 나오려고 했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의식이 돌아와서 보니까 해가 떴더래요. 그래서 기어서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딱 가놓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쌀이 강대상 밑에 있는 거야. 이 섬 사람들은 아무도 이 쌀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쌀을 갖다 놓은 사람이 이 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선사님은 이건 하나님이 갖다 놨다.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갖다 놨다. 그걸 가지고 미음을 써가지고 2주일인가 미음 맞고 기운 차려가지고 나 이러다 죽겠다고는 그냥 지체 선사는 섬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오나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목포로 나와서 일을 하면서 아들을 도왔고 그리고 공부했고 나하고 함께 둘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둘이 신학교를 갔는데 10월 24일 유엔데이에 서울의 모든 신학교가 배구 시합이 열린 거예요. 근데 성결교회 신학교하고 우리 한국신학대하고 배구 시합이 함께 팀이 짜져 붙은 거예요. 응원하려고 가봤더니 성결교회 그 지태 전사가 복학을 해가지고 그 1m80이 넘는 사람이 응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놀래서 가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깜짝 놀래. 지태 선사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풀빵집에 가서 풀빵을 사주면서 자기는 꼭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쌀을 갖다 놨다고. 그 쌀 가지고 내가 살아서 왔다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건 내가 갖다 놨는데요. 그때 지혜태 선사님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 그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한 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고 나하고 함께 한신대학교 교수로 나왔어. 한신대학교 교수로 나와서 둘이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신대학교는 168명 일반 대학이 돼가지고 168명 교수가 총장을 뽑습니다. 그냥 후보 안 나오고 누가 총장을 했으면 좋겠냐. 그냥 무작위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써냅니다. 제일 많이 나온 사람하고 그 타점자가 이사회로 넘어가고 이사회에서는 한 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168명 교수가 모여서 무작위로 이름을 쓰는데 내 친구가 148표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표. 그런데 그 교수 그 새끼들이 내 이름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결국 그 친구가 총장을 했습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총장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국가법적으로 장관급입니다. 내 친구가 훌륭하게 총장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유별나게 잘난 게 없습니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친구한테 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총장을 했습니다. 난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쌀을 몰래 도둑질에다가 파다가 그걸 교회에다 줘서 죽어가는 종이 살아났어. 넌 종을 살렸어. 난 그걸 한 번도 가장 중요한 걸 갖다 바쳐본 적이 없어.
그 친구는 확신합니다. 자기가 그 가장 귀중한 걸 갖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총장을 주신 겁니다. 난 그 지금도 내가 많이 나도 그렇게 했더라면 나도 그런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뭘 바쳤나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어떤 보물 같은 분명히 그게 있는데 엄청난 게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행운이 있을 건데 뭘 바쳤냐 그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가 닳도록 많이 들은 얘기 있을 겁니다. 알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제가 세계 제1의 부자 록펠러 얘기입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지금 미국의 부자를 빌 게이츠라고 얘기합니다. 빌 게이츠. 근데 미국의 신문 기자들은 빌 게이츠 부자가 만 개가 모아져도 2만 개가 모아져도 록펠러 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록펠러는 세계 제1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록펠러한테 록펠러가 53살 때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데 84살 때 시카고 대학에 큰 교회를 지어서 바칩니다. 그것도 11조 내가지고 그 헌당식 때 왔는데 시카고 신문 기자가 세계 제1의 부자를 50년 이상을 세계 제1의 부자를 혼자 누리고 있는 록펠러 영감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를 혼자 50년 이상을 누리고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나 그냥 하던 거 아니오. 그 신문이 지금도 시카고 대학 도서관 4층 북쪽 벽에 한 면이 그냥 액자를 당겨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그 신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를 혼자 50년 이상 누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나 그냥 하던 거 아니오. 나 투자했어. 나 대가를 지불했어. 나 투자했어. 얘기입니다. 인베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투자했어. 투자해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투자요? 모든 사업가들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왜 선생님만 투자를 해서 된다는 얘기입니까? 록펠러 대답이 유명한 대답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에다 투자했지. 나는 하나님한테 투자했어. 나는 하나님한테 투자했어. 어떻게 투자했는데요? 난 6살 때부터 부모로부터 용돈 받았어. 그 용돈 가운데서 반드시 10의 1을 하나님한테 드렸어. 세계 제1의 부자가 돼서 지금도 나는 10의 1을 한 번도 내가 건드려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시카고에 가면 록펠러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11조만을 계산하는 회사입니다. 전문 회사 회계사가 40명이 11조만을 계산해냅니다. 얼마나 크면 11조. 난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난 정확히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외 선생한테 보내가지고 아이를 크게 키우려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대학 보내가지고 아이를 훌륭하게 크게 키우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큰 사람 봤나요? 안 됩니다. 크게 키우려면 정확하게 11조 훈련 시키세요. 11조 훈련만 시키세요. 그럼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놔둬도 됩니다. 11조를 아이한테 주면요, 용돈 줘서 꼭 11조를 바치도록 하면 아이가요, 아이니까 가다가 맛있는 게 보여 가게, 그러면 11조 교회에다 안 붙이고 사 먹을 수 있어. 그걸 부모들이 알아. 절대 꾸짖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절대 꾸짖지 마세요. 식구들이 다 모이세요.
그리고 그 십일조 가지고 사탕 사 먹은 그 아이를 불러놓고 네가 오늘 하나님한테 드려야 할 것을 네가 드리지 않고 사탕 사 먹었다.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 오늘은 다 새끼를 굶는다. 전부 다 식구들을 굶으세요. 그러다가 그러면 그 아이가 뜨끔할 겁니다. 그 아이가 잘 지킬 겁니다. 그러다가 또 유혹을 받을 겁니다. 어느 때. 이건 미국 연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또 정말 11조 가지고 뭘 사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걸 알아만일 알면 두 번 부르세요. 집안 식구들이 이번에도 우리 식구들이 너를 네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할 걸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굶는다. 두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 아이는 실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빗나가는 예가 있나요? 미국에 1,000명, 2,000명 연구해도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가만히 놔둬도 훌륭한 길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록펠러가 이 기자가 호기심에서 그걸 다 적으니까 그 신문대로입니다. 내가 지금 읽은 대로 록펠러가 흥미가 있었는지 두 번째 또 있어 투자. 그거 뭐예요?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록펠러는 평생 지금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록펠러는 평생 죽을 때 병원에 입원한 것 일주일 뒤에 놓고는 이 앞자리를 한 번도 양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평생을 교회 갈 때는 한 40분에서 1시간 일찍 갑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일찍 가십니까 하면 앞자리에 누가 앉아버릴까 봐. 그만큼 앞자리를 중요합니다. 여러분 팔자 뒤집고 싶으세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운명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오셨죠.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팔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운명이란 얘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운명 바뀌어지도록 돼 있어요. 팔자 뒤집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팔자 바꾸려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 바꾸세요. 자리. 여러분 교회 가면 중간에 앉는 게 제일 딱 안심이 되세요? 어디에 앉는 게 여러분 딱 안정을 누릴 수 어떤 사람은 제일 뒤에 앉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앉는 자리 보면 여러분이 그게 운명이고 여러분이 팔자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 자리를 바꿔보세요. 반드시 바꿔요. 여러분의 운명 바뀌어집니다. 일부러 앞자리를 한번 악착같이 와보세요. 락펠러처럼. 1시간이고 40분이고 먼저.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락펠러는 그렇게 해서 그것도 투자요. 자리를 바꾸는 것도 투자요. 세 번째는 록펠러가 투자한 게 뭐냐.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인지 순종하고 복종했어. 한 번도 그걸 거부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록펠러가 11조 내가지고 지어준 교회만 4,800개가 넘는데 다 하면 몇만 개가 된지를 모른답니다. 알려진 것만 4,800개니까. 네 번째 투자가 뭐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네 번째 투자가 뭐냐? 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 그 목사님이 나하고 뜻이 달라. 그 목사님이 가는 목표가 내 목표가 달라. 다르지만 목사님의
난 저항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따라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주신 보화가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보화를 여러분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뭘 투자했나요? 그걸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유별나게 이 욕심이 셉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수원 김집사, 수원 김집사. 그러니까 몇 년 전이요? 26년 전입니다. 26년 전에 수원 김집사가 우리 학교가 신학대학원은 수일에 있고 서울 수일에 있고 일반 대학은 수원에 있습니다. 난 일반 대학에 와서도 이틀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좀 시간이 비는데 감리교에 다니는 집사님이 김 집사가 회사 사장이래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슨 문제로 찾아왔습니까? 했더니 애들 문제로 찾아왔대요. 근데 아들만 셋이랍니다. 중3, 중1, 초등학교 5학년. 근데 새놈이 뭐가 문제였더니 새놈이 다 현대 교회 학교 사회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죠. 그 아이들이 정확하게 뭘 했냐는 내가 여러분한테 그의 사생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집사는 회사 사장인데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사장인데 돈 가지고는 문제가 없대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일주일이면 두 번, 세 번 경찰서에 가서 아이들 데려오는 게 일이에요. 아버지가 가야 아이들을 내주니까. 이 김집사가 태권도 3단이요. 태권도 3단 실력을 어느 때 발휘하느냐? 경찰서에서 아이들 데리고 나올 때. 경찰서 밖에서 반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절대로 자기 벌을 못 고칩니다. 절대로 자기 벌을 그렇게 죽도록 맞으면서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야. 김집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돈을 안 줍니까? 뭘 걸 안 줍니까? 인류대학 학생들을 가정교사로 두 명, 세 명 불러다 놓고 해도 소용이 없대요. 화장실 문을 뚫고 나가. 꼭 무슨 귀신 들린 아이들 같아. 내가 김 집사한테 아이들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김 집사님, 이 아이들 앞에서 무슨 짓 했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많이 싸웠지요? 그랬더니 많이 싸운대요. 얼마나 싸우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일주일에 세 번 싸웁니까? 대답을 해요.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있나고 둘이가. 언제부터 싸웠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싸웠어요. 그랬대요. 여러분 부모가요 아이들 어렸을 때 언제가 제일 심하냐? 영국 과학원에서 발표 3년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 살 반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한 살 반 때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건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앞에서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까지 되면 몇 번을 계속 싸워? 열 번이요. 그러면 아이는 어렵습니다. 이 김집사가 돈 많은 회사 사장인데 이 아이들이 이런 짓을 할 때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이 원인일 거라.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겁니다. 자, 김집사님, 내가 A4 용지를 딱 하얀 종이를 주면 펜하고 주면서 이 아이들 얼마나 고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김집사 부부가 이 아이 앞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걸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가 뭐냐? 아이 앞에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둘이 다 교회 다니니까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여기다 내 앞에서 서약을 하세요. 서약 써놓고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금요일날 또 만납시다. 그 다음 달 금요일날 김집사 또 왔습니다. 이렇게 안 싸우셨나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네요. 몇 번이나 싸우셨나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네요. 나중에 대답이 매일 싸웠대요. 못 견디겠더래요. 화가 나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싸우고 옵니다. 그런데 와,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아이들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자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치유로 평생을 바친 사람이요. 내가 그 아이를, 부모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 아이를 기도해가지고 안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엄마, 아빠가 달라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김집사가, 부부가 아이들 앞에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왔는데 김집사 바라보고 있는데 내 앞에, 여러분, 내 부정고의 꿈 해석이요. 꿈 해석이요. 근데 꿈은 잠잘 때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나타납니다. 그걸 환상이라고 합니다. 김집사는 세 번째 주일을 만나는데 환상이 떠오르는데 15년, 20년 후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김집사 아이들이요, 이미 다 크고 난 다음의 모습이요. 어른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의 모습이 보이는데 셋이 다 교도소에 있는 거야. 셋이 다 교도소에 있어. 번호판이 보여. 그리고 둘은 사형대에 올라와 있어. 사형소가 돼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집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꿈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집사님 부부가 지금 이렇게 되면 아이들 이 15년, 20년 후에 셋이 다 교도소에서 삽니다. 그리고 두 명은 사형수가 되어서 교수대에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형제도가 없어 죽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김집사가 성령의 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앞에서 바닥에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꼭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데 봐라 그럽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앉혀놓고 집사님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이들 앞에 싸움을 중단하세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우선은 방법이 그겁니다. 아무도 이 아이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창 본인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이 아이들의 마음에 진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술을 많이 자꾸만 마시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도박을 계속하는 줄 아세요? 왜 아이들이 게임에 집자 그러면 못 벗어나는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그래.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독은 불안하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 불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부모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싸우면서 다투면서 부모가 제자를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엄마, 부모, 엄마, 아빠, 성경 있는 엄마, 아빠, 싸우지 않는 엄마, 아빠.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진정이 찾아옵니다. 진정이 찾아오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약 가지고 되나요? 의사 약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됩니다. 내가 A4 용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집사님, 여기다가 앞으로 아이들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 성에 있는 부모로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사가 펑펑 울면서 연필을 나한테 다시 돌려주면서 자기 손을 입에다 집어넣기 딱 씹습니다. 피가 철철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A4용지를 다 작성했습니다. 그 서약서가 지금도 뉴욕에 김 집사님 벽에 붙여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움을 이건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최고의 투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 아이들 생명 죽어가잖아. 이 생명을 살리는데 부모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로 성령 있는 부모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나가든 뭐든 상관 안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다음부터. 부모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참 신비하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니까 가출을 안 해. 가출을 안 해. 그 다음에 9개월이 됐던가요? 7개월이 됐던가요? 어느 날 새벽에 1시에 1시 47분 김 집사가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놈들이 불을 켜놓고 그냥 잠자버리는 거예요. 그 불을 꺼주려고 문을 잠이 안 깨지 않게 가만히 여는 겁니다. 이게 25년 전 일이요. 문을 여는데 새벽 1시 47분인데 중3짜리 중1짜리가 둘이가 새벽 1시 47분 책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보니까 중1짜리는 쿨쿨 자고 있어. 책상에 머리 감고. 큰 놈은 공부를 해. 문을 가만히 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놈이 큰 놈이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저희들 쳐다보고 있잖아요. 둘이 가 놀래가지고 눈깔만 멀뚱멀뚱. 김 집사는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새끼들이 새벽 1시 37분 공부를 한다. 근데 이 큰놈이요 빙그레 웃는 거야. 빙그레 웃으면서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아빠, 왜 그전에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했는지 잘 모르겠어. 왜 그전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김 집사 가슴이 미어지는데 엉겹결에 나온 얘기가 불 끄고 자고 내내 문을 닫아놓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새벽 5시 반까지 울었대. 25년 전 일입니다. 왜 지금도 KBS, PD, MBC, PD, SBS, PD가 경쟁을 하면서 김 집사 가족을 좀 불러달라고. 내가 부르면 된다는 거야. 내가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팔팔 됩니다. 한국에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에서 모든 비용을 다 되겠다는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25년이 지난 지금 그때 새벽 1시 47분에 공부하던 놈, 그놈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공과대학이 미국의 MIT요. 공과대학이라면 하버드대학 공과대학이 아닙니다. MIT입니다. 거기 공학 박사를 끝냅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데려갑니다. 수석연구원으로. 수석연구원으로 하버드 연구원으로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바로 불러다가 시민권 주어서 미국 항공우주국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미국의 노틀댐, 인디아나 유명한 캐들릭의 사립대학, 유명한 대학,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거기 경영학 교수입니다. 유명한 교수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피츠버그 대학에서 화학으로 박사 끝내고 지금 하버드에서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난 미국을 가면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귀한 손님들 세 분이 김 집사 세 아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녀원 방 빌려서 함께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세계 빛내는 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 엄마 아빠가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뭘 투자할 겁니까?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참 신비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80살 먹은 엄마 아빠가 달라집니다. 근데 40살 된 딸 우울증이 났습니다. 달라집니다. 우리 투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